15층 메인 풀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뷔페 쪽으로 가면 돼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나오셨네.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 아침에는 풀장을 오픈을 안 하나요? 언제부터 오픈하는지는 7시부터 오픈을 하나?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 바람 장난 아니죠? 지금은 바하마, 나쏘 바하마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한 12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이거는 슈림프 아보카도,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푸른 두 조각. 이거는 슈거 브리오쉐인데 브리오쉐는 무조건 맛있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진짜 1일 1크루아상 빵을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빵은 맛있다. 이거는 베이컨, 그 다음에 야채 조금 먹고 커피 한잔 할게요. 여기는 18층인데 118 18층인데 제가 지금 갈 곳은 어른들만 갈 수 있는 라운지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덜트 온리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안 가고 그냥 어른인데, 여기서 이제 뭐 음료수나 커피 뭐 주류 같은 거를 먹을 수 있는데, 뭐 꼭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용한 데 있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아직 바는 오픈을 안 한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이쪽은 이제 풀사이드 오셔가지고 책을 읽던지 유튜브를 보던지 본인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없어서 상당히 조용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여기서 이제 피아노 공연 같은 것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곳이거든요. 건너편은 이렇게 스모킹 에어리어라고 있네요.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따로 공간이 이렇게 라운지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담배 피시면서 즐기시면 되고, 여기는 non-smoking area. 대부분 non-smoking area이긴 해요. 저희는 지금 바하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바다 색깔 예쁘죠? 다음에는 손PD가 키즈클럽으로 안내하실 거예요. 여기 이제 키즈클럽 입구인데 이렇게 예쁜 레고들이 있어요. 클럽도 나이별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손PD를 따라가 볼까요? 여기는 3살 이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 쓰는 화장실도 따로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Under 3. 여기서 이제 애들 사진 찍어줘도 예쁘겠다. 그쵸? 땡큐. 여기는 키즈클럽 리셉션이고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12살 이상 이렇게 방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 예쁜 언니가 도와주실 거세요. 여기는 에티클럽이라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클럽이래요. 아, 여기는 약간
틴에이저들 15살에서 17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엑스박스인가요? 엑스박스? 네. 여기 이렇게 엑스박스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플레이 게임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학생들이 와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플레이 플스라고 하죠. 플레이스테이션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니 당구대인가?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애들 여기다가 드랍오프 해놓고 바로 여기 어덜트 에어리어로 어른들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깝네요. 아 그리고 체육관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댄스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그냥 운동도 하지만 이렇게 댄스 클래스를 열음으로써 지루하지 않은 크루즈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16층이에요. 덱 16. 여기는 이제 아케이드 하는 곳인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공짜가 아니라 카드를 사셔서 돈을 충전한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어어, I got something.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 이거 받았어요. 이거 찾았어요. 진짜 우연치 않게 이게 이제 크루즈의 약간 전통적인 건데 이렇게 이런 러블덕이라고 하잖아요. 고무 오리 이거를 이게 숨겨놔요. 크루즈 곳곳에. 그래서 이렇게 찾게 되면은 이제 가질 수도 있고. 이게 뭐라고 쓴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만드신 분이 이래요. 되게 이거봐요. 오리 여권이래서 와 이거 되게 스위트하다. 이런 거 처음 만져보는데 본인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배 이름 쓰고 우리가 탄 게 메라빌리아고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했다. 어, 예 받았어요. 인증샷.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시 숨길까요? 아니면 제가 가질까요? 손PD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첫 번째니까 가지고 또 찾으면 되겠죠. 제가 하룻밤 동안 고민해보고 내일 다시 숨기고 싶으면 숨기겠습니다. 아 이거 봐요. 어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크루즈 오면 이렇게 소소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 뽑기가 3불이에요. 그래도 3불에 저 이어버드나 이런 거를 따면 대단하겠죠? 4D 게임인데요. 뭐 들어가서 찍을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잘 쏜 사람들 1등, 2등, 5등을 이렇게 하나 봐요. 한국 사람이 1등을 한번 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플라이트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타고 진짜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체험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거를 타는 동안 밖에서 밖에 모니터를 보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 리액션을 볼 수 있어요. 어, 전 보기만 해도 속이 안 좋아지네요. 아, 손 PD가 그러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이게 그 MSC 에코가 실제 모델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판당 12불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건 좀 비싸네요. 이게 한 판당 12불씩 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은 여기 보이시나요? 에코라고 해요. 아 여기 가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레이서 15불, 플라이 시뮬레이터 15불,
다음에 롤러코스터 10불, 볼링 40불인데 30분인데 4명까지 가능하고 슈즈 렌탈은 2불. 요거를요 좀 싸게 주려면은 온라인에서 이거 하시면 좋아요. 펌패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사시면 저는 이렇게 지불하셔야 되고요. 하이.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150불을 220불씩 놀도록 이렇게 넣어준다고 해요. 패키지로 사시면. 여기는 이제 볼링 하는 데고요. 레인이 두 개 이렇게 있어요. 아, 이거 총 쏘는 거다. 이건 3불 50.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다 하고 싶은 거 하려면 패키지를 사서 하는 것도 보너스를 좀 충전을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뭐 바 또 하나 이렇게 있고요. 아, 스포츠 바가 이렇게 있군요. 인포메이션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크루즈는 심심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다니면 쉴 틈이 없어요. 다 하나하나 체험하시기 원하시면은. 그래서 오히려 젊은이들이 크루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하나하나 이렇게 재밌는 거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또 밥 먹으러 뷔페에 가거나 아니면 딴 데 가고. 그래서 요즘은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도 크루즈가 많이 인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나쏘 바하마에 도착했는데요. 1시에 도착했는데 넉넉하게 배에서 점심 먹고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2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매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권 당연히 챙기셔야 되고요. 배 카드 방키도 꼭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바하마는 미국 돈이랑 1대1이세요. 그래서 미국 돈 쓰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덱4로 갑니다. 방키하고 가져가세요. 도착했고요. 이제 여기는 나쏘 바하마인데요. 이게 또 여러분이 이제 주목하실 게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여기를 왔었는데 2024년에는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은 아틀란스 호텔이고 날씨는 손PD 날씨는 어떤가요? 날씨 최고네. 날씨는 조금 습한데 습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1시부터 8시 반까지 배가 정박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한 시간 전에 돌아오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2020년 때보다 훨씬 정돈된 느낌이에요. 깔끔하게 보시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것도 없이 다 했는데 이건 디즈니, 이거는 저희가 타고 온 MSC, 쟤는 로얄 캐리비안.
이렇게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는 카니발. 진짜 굉장히 많이 정돈된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막 공사하냐고 시끄럽고 막 그랬는데, 와, 이렇게까지. 저기 라군 가는 페리인가 보다. 이쪽은 이제 워터 페리 타면 되는 곳인가 봐요. 여기 나소 바하마에 내리시면 첫 번째 꼭꼭 찍어야 되는 스폿이 저것입니다. 저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 스팟으로 가고 있어요. 아, 이거 봐. 그치, 그치. 이게. 안경 안 끄고 나오네. 이게 이 장소가 뜨리드인데 이렇게 바다 생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장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쪽 스팟이 여긴가? 자, 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보이자, 보이자. 보이자, 보이자. 이게 저 앞에 가면 잘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앞에 가서 찍었는데 막 이렇게 너무 화면이 크니까 이게 다 깨져 보이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스팟이 좋지 않나. 그래서 꼭 여기 와서 사진 찍으세요. Welcome to Naso. Okay, who wanna see the island? How about a sightseeing tour, a bus tour, shopping with Atlantis? 이 아저씨 유명한 아저씨예요. 여기는 뮤지엄. 이게 준카누가 바하마의 전통 춤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뻐졌다. 쇼핑몰도 굉장히 올가나이즈하게 돼 있고. 지금 저희는 여왕의 계단이라고 원래는 택시 타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얼마 멀지가 않다고 해요. 걸어서 한 5분 정도? 여기 되게 귀여운 경찰서가 있네요. 그러니까 바하마 시내에서 한 5분 정도 걸으면은 여왕의 계단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교회다. 침례교. 이 바하마는 완전히 관광 수입으로 먹고 관광 수업의 주 수입원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여기에. 그리고 바하마는 영어를 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바하마 현지인들은 의료비가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이제 관광 수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아프면 무조건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축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면 여기 택시 아저씨들이 우리가 어디 가는지 딱 깨고 있어. 우리가 길 헤매니까요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거의 도착을 한 것 같은데 차를 가지신 분은 여기다가 파킹하셔도 되고요. 짜잔! 여기가 여왕의 계단입니다. 대부분 다 제 뒤로 보이는 데가 여왕의 계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로 꼭 와봐야 되는 장소. 그래서 이제 그 항구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데요. 부모님들 모시고 오면은 조금 더 오래 걸리니까 한 10분? 천천히 와야 되니까. Kings of Staircase에 온 거를 환영합니다. 내가 올라갔다 올까? 혼자서? 자, 제가 몇 개인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61, 62, 64, 64, 95. 예, 65 계단이고요. 여기가 킹스 스테어케이스의 정상입니다. 저 콘크리터가 바하마의 명물이라고 해요. 이 소라껍데기, 소라 같은 거를 튀겨서 만든 건데 여기 오시면 꼭 먹어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프레쉬 콜드 코코넛도 있고 이제 내려가야죠. 다리가 후들룩 떨려. 우리 손PD가 저를 내려오는 모습을 촬영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왕이 내려오는 것 같나요? 손PD? 이렇게 Kings of Staircase라는 역사와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이걸 먼저 보시고 무식하게 저처럼 일일이 세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몸으로 고생하지 말고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66개였는데 지금은 64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사이에 바위가 있어서 여기는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스타벅스 갈게요. 아, 하나밖에 없네. 바하마까지 왔는데 이거는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유튜브에서 봤던 골목이다. 이게 사람들이 당연히 배랑 가까우니까 여기를 많이 오겠네. 여기서 음식을 그렇게 잘, 여기가 굉장히 바쁜 식당이 있는데요. 아, 이 골목 되게 재밌네. 아, 여기가 대부분 배에 내려서 여기 식당을 가는 게 demasiado caro. Kitchen은 5시 반에 문 닫으니까 5시 반 전까지 오시면 되세요. 여러분,
I love Nassau 포토 스팟에서 꼭 사진 찍으면서 추억을 남기세요. 너무 좋아요. 어, 바이 디즈니. 안녕 프리덤 씨. 안녕 디즈니. 저희는 여기서 8시, 9시까지 있을 거예요. MSC 메라빌리아는 9시까지 있다가 10시에 저희는 떠나요. 여기가 지금 나쏘 바하마인데 지금 제가 찍는 데를 기준으로 왼쪽은 저희가 그 여왕의 계단 간 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 큰 스크린 오른쪽으로는 이제 색깔별로 쭉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 집은 이제 저희가 그 새롭게 오픈한 가게들인데 이렇게 쭉 그 가게 쪽을 따라가고 그래서 저 밑으로 쭉 가면은 이쪽은 이제 비치 쪽이에요. 그래서 저기 비치에서 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저기 비치 가서 한 반나절 보내시고 이렇게 오면서 쇼핑하시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배로 이렇게 복귀하는 그렇거든요. 근데 바하마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원하시는 분들은 뭐 택시를 타거나 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겠지만 굳이 교통수단 이용 안 하고 여기 근처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녁 뷔페 한번 알아볼게요. 피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피자가 맛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콜드 파스타, 치즈, 살라미. 오늘은 숲은 프렌치 오니언 숲이랑 그 다음에 이탈리안 웨딩 숲이에요. 네. 하이, what is this? First tradition. 아. 이건 소스고 이거는 이제 각종 야채 튀김인가 봐요. 이거는 병아리 콩이랑 같이 한 거고 이거는 군보 치킨 그리고 이건 파스타 클램 차우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샐러드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베지테리안 비건 섹션. 제가 좋아하는 스틱 라이스. 오늘은 많이 준비를 안 한 게 이제 나쏘에서 사람들이 꽤 나가서 웬만큼 안 나온 상황이라서 지금 이쪽 사이드는 많이 비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참 저녁 시간인데 텅텅 비는 이유가 다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밖에 있어서 그렇고 안에 있는 사람들만 먹기 때문에 이 뷔페 식당의 반은 클로즈하고 이렇게 피자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이세요? 저녁에는 비빔밥. 이 빨간 소스는 진짜 비빔밥 고추장 소스를 갖고 왔습니다. 짜잔. 야채랑 밥이랑 넣고 요거는
야채 꽃 요거는 오징어 오징어 볶음처럼 생겼는데 이 오징어가 아시안 쿠킹 있는 섹션에 있는데요. 어, 진짜 오징어 볶음 같아요. 맛있다. 여기에 스팀 라이스 있으니까 밥 해가지고 덮밥식으로 먹으면 맛있겠네요. 이 비빔밥은 진짜 맛있어요. 와인 나잇 OOTD 흰색 옷을 입고 나와 모두 즐기는 파티예요. 와인 나잇 다 준비 다 됐어요. 고고. 여러분들도 방에만 있지 마시고 와인 나잇 꼭 즐기세요. 안녕 바하마.